이틀 전에 부모님, 어머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을 가까이서 쭉 뵀거든요. 근데 어머님의 그 용안, 또 입으신 그 옷, 드레스죠. 그다음에 신발, 할 것 없이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참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기품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3년 총동원을 출발하는 한국가정연합의 말씀보다도 당신의 그 외모를 통해서 어떤 힘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불어넣어 줄 것인가. 부모님이 갖고 계신 어머님의 그 지체는 아름다우시지만 입으신 옷을 보니까 위로는 검정 옷, 아래는 빨간 치마를 입으셨습니다. 검정은 여러분 단호한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닌 것처럼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어머님을 이렇게 뵈면서 참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우리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참 고민을 하시면서 모든 통일가에 특별히 한국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로 통일된 그 기대 속에서 이 3년을 가게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어머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근접해서 모시는데 어느 것 하나 당신이 그냥 지시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시고 물건이라도 옮기시는 것 하나도 그냥 옮기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섭리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어머님의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 아마 여기 우리 천일국 순회사 여러분들이나 원로분들은 다 느끼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어머님의 등단하실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머님은 이 대한민국 섭리의 조국을 꼭 3년 이내에 국가복귀를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에 우리 당시에 1300여 명 모이신 통일가의 지도자들에게 가슴 깊숙한 곳에 심어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의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서 천상과 지상의 모든 우리 통일가의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천상과 지상의 천지인 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의 그 강한 심장 가운데 울림을 전해줬을 때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의에 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선서를 듣게 되니 안심이 됩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이 작은 정성 하나로도 어머님의 그 강한 심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제 참부모를 탄생시킨 이 대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을 세워서 아시아의 주변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참 부모님을 자랑하라. 이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참 부모님은 한 분입니다. 몸은 갈라졌지만 생각과 뜻은 하나입니다. 몸은 갈라졌지만 천상과 지상에 이게 천주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나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일체가 될 때 이 3년 기간 내에 국민종교 천국의 이상을 이 대한민국에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대 위에서 3년 기간 국가복귀를 하는 일이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국가복귀는 내가 한다 라며 주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참 부모를 자랑한다라는 것,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늘 요즘 저에게 주신 말씀, 이 국가 복귀의 기대 위에서 참된 주인의 자리에 누가? 우리 통일가의 우리 지도자 여러분, 축복 가정들이 서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섭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은사가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값없이 그냥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께 힘찬 박수라도 한번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머님이 참 인류의 어머님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하고서 제가 계획식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리뷰하면서 오늘 2박 3일의 일정을 정리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3년을 향해 더 가까이는 2017년 출국 5년 이 한 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을 하면서 임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7년 노정 가운데 4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이 4년은 내적인 의미를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우리 현장에 있는 교구장님들과 목회자들이 또 중심 식구들이 하나 되어져서 절대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 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기대가 어느 교구에서는 거의 막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구에서는 이제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된 심정을 가지고서 그 기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그 과정의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교구도 있습니다. 어느 교구는 앞에 가는 교구를 중심하고서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결의와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서 교구장님 모시고서 하나된 하나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둘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교구나 뒤에 가는 교구나 또 먼저 가는 우리 목회자나 뒤에 가는 목회자나 우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협회는 그런 기대를 중심하고 맨 뒤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단 한 점도 땅에 흘리지 않는 그러한 귀한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기대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하나 되고 동력이 되어져서 더불어 함께 갈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를 중심하고서 우리는 천일국 5년을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일국 5년부터 시작되는 이 3년 노정,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물론 국민종교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복귀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대한 가치,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섭리 역사 가운데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통일가의 축복가정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역사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섭리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희생했던 그 자리가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도요, 참 어머님께서는 통일가의 전 자산을 지금 다 속속들이 쭉 조사하라고 실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자녀들이나 당신 이름으로 해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든 통일가의 전 세계의 자산은 이것은 통일가의 식구들의 자산이다. 누구의 자산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후에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깊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것은 중심에 절대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일가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참 부모님이십니다. 양이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은 천상과 지상에 계시지만 부모님은 일치된 가운데서 섭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 중심을 우리가 읽게 되면 0.0001%라도 가지고 있는 중심을 읽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뜻과 멀어지고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의식과 가치는 참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와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실족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걸 놓고 생각을 하면 또한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섭리의 중심에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정말 내가 절대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초창 때 부모님 주신 말씀을 놓고 보게 되면 늘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는 우리 목회자와 공직자들이 같이 계신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시간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정리하고 마지막 부모님의 조명 앞에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쏟는 그 정성은 누구를 위한 정성입니까? 나를 위한 정성입니까? 내 가정을 위한 정성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성입니까? 그거 헛된 것입니다. 먼저 내가 드려야 될 정성은 하늘을 중심하고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그 정성의 기대가 있을 때 하늘은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신다라는 것, 이게 원리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우리 가정 연합은 신령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령과 더 나아가서 그 신령을 보다 더 신령화 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부모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삶으로 현현되어진 것이 부모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져서 인류 가운데 생애 노정을, 본보기 노정을 걸어가시고 완성하신 분이 우리는 참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이 왕권지기식을 이룰 수 있고 그 기대를 위해서 토대를 닦아왔던 부모님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길을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참 부모님을 닮아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리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기대라면 실체 기대는 뭡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느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훌륭한 활동을 하고 훌륭한 결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취할 수 없는 실체라면, 하늘이 취할 수 없는 실체적 결실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취할 수 없는 실적이라면 그것은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섭리적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적 실적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손끝 하나에 의해서 터치되어지는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의 영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든 통일가의 지도자들과 축복가정 신종중 메시아가 다시 한번 초창기 때 주셨던 부모님의 그 말씀의 동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체 말씀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참 부모님을, 그 참 부모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 가슴에 깊게 담고서 우리가 그토록 이 뜻길을 가기 위해서 참 부모님의 손끝 따라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 하나에 절대적 가치를 우리는 부여했습니다. 내 삶의 동기를 부여했고 내 신앙의 가치를 부여했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분의 손끝 하나에 우리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동기가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공직자가 그 마음을 갖출 때 식구들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식구들을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받는 우리의 식구들을 향해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손끝에 내가 하늘을 향해 정말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내 손끝으로 전하는 이 뜨거운 영혼의 바람이, 이 영역이 한 사람 한 가정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인지 뜨거운 영적 온기인지 하는 것을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3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지금 이 3일 노정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빠르다면 돌아가셔서 3일 노정을 여러분 목회자와 공직자 부부가 걸어가야 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주일, 더 필요하다면 21일, 아니 30일을 갖고 정성을 들이더라고. 그 정성의 기대가 오늘 이 3년 노정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쌓기 위한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교구나 교회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구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이 지역을 복귀할 것인가라는 정책과 전략을 머리를 맞대고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미 그 기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대 가운데서 3년 동안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그 본질적 신앙을 다시금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저는 이것을 회귀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회자, 돌아갈 귀자를 썼습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 부모님은 총회를, 근본 총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아침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과 동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이 책임을 못하면 후손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실족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실족하느냐? 실족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오늘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핏깃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거짓을 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부모님의 그 불길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내가 초창기에 신앙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시간을 넘어서 10여 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나는 뜻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중심하고 이 뜻길을 걸었는가? 내가 중심이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는가? 돌이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처럼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우리가 공직자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대역자,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사지백천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일시적, 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다가 연기해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주신 이 공적인 자리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과 동료들과 식구들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평가하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3년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기대를 중심하고서 부모님께서는 이 신종족 메시아들을 위한 그 삶을, 우리 모든 기간이 하나 된 기대 속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 가운데서 비전 2020, 2020년에 천진 참 부모님의 바라셨던 그 이상을,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삶을,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20년이냐? 그것도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참 부모님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참 부모님 제세시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참 어머님의 제세시에 한 분은 영계가 계십니다. 실제로 계신 참 어머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부모님이 제세시에 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섭리의 한 획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섭리의 한 획은 천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체적 천일국을 이루기를 바라는, 그래서 통일가의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신종족 메시아가 천일국에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매불망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기대, 참어머님이 바라시는 그 희망과 소망과 가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 우리 모든 당신의 쌍수를 들어서 축복하신 축복가정 신종종 메시아가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 가운데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가정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목회자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주고 계신가? 세상은 좀 이렇게, 이렇게. 오신 재림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선민으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락으로, 어머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벽가지로 떨어지고 있다. 벽가지는 불에 태워버리면 그만이다.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런 기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국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국가 경쟁력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군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구군을 잡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다, 참 부모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 이 2020년 비전 2020을 향해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연합이 될 때 하늘은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 나라 이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참 부모님이 주신 그 섭리의 지도자를 통해서 가정연합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이 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게끔 그렇게 부모님은 섭리를 다 일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2020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탄 100주년 인류 역사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으로는 6, 7년이요 수십 억만 년이 이어져온 이 지구성이 역사 이래 가장 단시간 내에 발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근대사입니다. 이 100년 역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00년 역사 안에 인류 역사의 전 역사의 결실이 담겨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재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현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을 놓고 보십시오. 반만 년 역사가 있었는데 이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지난 50년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반만 년 역사를 대신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국운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국운의 운세가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의 젊은 세대들을 놓고 보면 미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국가 경쟁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으로 지금 들어섰잖아요. 올해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30년 뒤면은 경상북도만한 인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구한 통계를 놓고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300년 뒤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민의 택함받은 이민족이 갈 길이 없어지고 이 국운이 쇠해서 이 나라에 메시아가 현현했는데 이민족이 이 지구성에서 사라질 위기가 불과 몇백 년 만에 찾아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신 재림 주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죠. 그래서 이 국운을 다시금 부모님은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선민으로 택함 받은 대한민국을 하늘의 천국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을 저렇게 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들을 붙들고 성토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자, 그런 기대를 놓고서 이제 우리가 천운의 운세를 갖고 이 민족이 이 땅 가운데 현현되어지고 재림 메시아가 찾아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어찌 보면 갈 곳 없는 그런 민족이요
어찌 보면은 미래를 예지할 수 없는 다달히 이 나라의 국군이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가 현현했기 때문에 오신 재림 메시아야 그 말씀의 끝자락을 붙들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노정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소세물이지만은 이 자리에 3년 총동원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찾아 세우는 그런 통일과의 축복 과정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새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협회는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에 한 발 부모님 주신 말씀을 담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내적 기반을 만들어 오고 세상에 많은 타락한 인류를 우리의 가슴에 품기 위한 그런 큰 질그릇을 만들어 왔던 것이 지난 4년의 노정이었습니다. 이 노정들을 중심하고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교우장들과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 왔던 가장 근본된 이유는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우리 신종종 메시아의 가슴에 담아주기 위한 노정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보다도 우리 통일가에 내가 지도하고 있는 축복가정 신종종 메시아들에게 오늘 우리 협회나 교구나 교회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어왔던 그러한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수많은 실적들 누구를 위해 하늘이 주신 참 부모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신종종 메시아에게 담아주기 위한 노력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게을리해서 지금 교구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협회의 그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어떤 정책적 방향에 담겨지지 못했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내 가정을 죽이는 것보다도 나와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을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못 가는 건 둘째치고라도 나와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통일가에 내 교회에 우리 식구들의 갈 길을 목회자인 공직자인 천국의 지도자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부족하면 옆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옆 교회를 보고 교구를 보고 협회에 우리 많은 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서라도 적어도 나와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 식구들의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타락한 인류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은 구원을 해야 된다는 책임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구장님들이 하나된 심정을 가지고 협회와 이 길을 만들어왔던 것이 지난 4년의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교구장님들과 더더욱 하나 되어져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중심의 모든 기관과 또 우리 모든 중심 식구들이 하나된 역량을 가지고서 이렇게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의 어떤 활동 조직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그 섭리가 요청되어지고 있는 3년 노정 가기 위한 그 길을 준비했던 것이고 이제 이 3년 동안에 우리는 군독가정교회와 더 나아가서 통반격파를 통해서 참부모님이 일생 동안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런 말씀의 심지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뿌리내리는 그 길을 가자고 이렇게 우리는 3년을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를 맞춰서 활동을 전개했던 많은 교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계실 때 말씀드렸던 전남교구나 혹은 대구교구나 더 나아가서 울산교구 이 교구들뿐만 아니라 24개 모든 교구가 크고 작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지역에 있는 통반을 향해 이미 우리는 화살촉을 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교구 조금 더디게 가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처음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곳에 협회는 물 붓듯 앞으로 3년 전략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실체적 예배 성장과 더불어서 신종족 메시아 확산에 기여되어지는 활동이 전개되어진 그 모습만 보여지면 이것이 곧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협회는 전략적 지원을 물부터 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통일가가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그 기대에 의해서 국민종교의 위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실체적 성장과 더불어서 지역 기반을 세워나가는데 전도 기반을 세워나가는데 그 기대가 보여지는 곳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협회는 물붓듯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 작년 하반기에 교장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5분의 1밖에 못 가져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의진이 있고 활동은 다 열심히 하는데요, 초점이 아직도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못합니다. 맞추십시오. 우리 교구장님들은 목회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더디기 가는 목회자 있으면 그들을 품고 가십시오. 목회자, 우리 교구장님들은 제일 밑에 가셔야 됩니다. 천국문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식구들을 다 올려보내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심정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목회자든지 간에 교구장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돼서 가는 교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많은 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액수를 올해는 더 넓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더불어 담겨진다면 협회는 협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살림을 다 탁탁 털어서라도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예. 여러분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여야 협회가 삽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협회가 살아 움직여야 참 부모님의 위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머님은 당신의 온몸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 가운데서 협회와 현장이 하나 된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주신 말씀이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부터 협회는 현장과 더불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미 공포되어진 것처럼 현장에 이제 4월달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교구장들과 교구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던 내용, 부모님이 이미 부모님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 의해서 말씀이 지금 떨어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교구장 회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운행해 나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 쌓았던 모든 기대의 그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12만 명, 4월 5월 달 동안 12만 명의 광역 시도의 권역별로 가장 우수한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데려와야 됩니다. 컨퍼런스 지금 150여 군데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현장에 진행되어진 내용을 보면, 놓고 보면 많은 부분 협회가 기준을 가지고 샜던 곳에 따라오고 있지만 또 어느 한편에는 그냥 우리 식구들의 잔치로 지금 끝나는 곳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왜 화살이 나를 향해 있습니까? 왜 화살이 식구들을 향해 있습니까? 그 화살은 세상을 향해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화살 시위님이 당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세상을 향해입니다. 이제 이 12만 명을 통해서 가정연합은 올 한 해 전국에 시군구 읍면동 또 리통방까지 210만 교육을 통해서 오늘 2017년도 천일국 5년도에는
섭리의 바람을 통해서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3년 노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통일강의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지도자들이 모든 섭리기관들이 하나 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국민종교의 그 기반과 이상을 가지고서 실체적 가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량이 있다면 목회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러줘야 됩니다.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목회자가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구장이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회와 하나 되어져서 이 역량이 하늘의 종대를 세우는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바라시는 국가기대, 국가복귀를 이룰 수 있는 그 가치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대를 중심하고서 3년 총동원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이 출발의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질 텐데 이미 전도국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조금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신앙, 실적 혹은 정성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뒤에 무엇이 붙어야 되느냐? 실체적 가치가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 실체적 가치가 드러나는 신앙, 실체적 가치가 드러나는 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실적이 내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교회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증거되어지고 세상에서 그 증거되어진 가치를 통해서 실체화되어져서 이 실체화되어진 것이 국민종교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적 가치는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여러분들이 신종족 메시아 사명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제 이 3년의 노정이 되어야 됩니다. 2017년의 노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들은, 어느 목회자들은 하기도 전에 재정적인 거 걱정하고 환경적인 거 걱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을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가정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가지고 그 한 가정이 세 가정이 되고 열두 가정이 되고 120가정이 되고 210가정이 되고 430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전도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달에 한 가정 전도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걸어왔습니다. 그 정성이, 그 신앙이, 그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내용이 실체화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였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치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되어진 것이 바로 이 3년 총동원의 노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 모든 통일가의 공직자와 목회자들이, 중심 식구들이 하나 되어져서 갈 때 우리는 앞을 향해 한 발 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좋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워밍업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부모님 주신 그 말씀의 실체화를, 더 나아가서 드린 그 신앙의 실체화를, 또 우리가 세운 모든 기반을 중심하고 실적을 세울 수 있는 그 실적의 실체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 여러분 심찬 동의가 되어진다면 부모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기대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승리하는 그러한 노정을 걷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는 우리의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이 천상과 지상에서 손을 맞잡고 승리의 기쁨을 만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시다. 어머님이 얼마나 사실 육체적으로 권하시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권하시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이제 내가 쉬어도 되냐고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참 부모님을, 어머님을 우리가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계시를 시작한 첫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는데 우리 목회사 총회가 어제 원로 목회사 총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계시 때 말씀을 주면서 간증을 했는데 이 말씀을 결론을 주면서 제가 마칠까 합니다. 새벽에요.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우리가 부모님 양이분이 8대 명절이나 축복식을 할 때 입고 계신 하얀 그 하얀 예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활짝 웃으면서 강한 빛으로 쭉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쭉 당기셨습니다. 그러다면 누구 손을 잡았냐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쭉 당기는데 제가 그가 누군가고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양준수 회장님이에요. 양준수 회장님의 손을 잡고 저에게 쭉 연결시켜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깼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혼자 많이 눈물이 나는지요. 야, 영계에 가서도 아버님 저렇게 쉬지도 않으시고 일구월심 지상에 있는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의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을 저렇게 영화롭게 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들이시는구나. 양준수 회장님은 또 그 원로분들을 대표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원로분들이 아버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뜻길을 걸어가셨다면 저는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머님의 가시는 그 길을 원로와 또 현직에 있는 목회자가 하나 되어져서 그 길을 깊이 읽고 이루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서 지금 어머님이 가시는 이 길이 참마버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냐. 천상에서 아버님이 천천만 선한 우리 영계의 축복가정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응원하고 또 뜨거운 심정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지도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영계의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실제로 계신 어머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고된 길을 지금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부모님이 보일래야 볼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시대에 3년 총동원을 말씀으로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 되시는 공직자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하명을 하셨는데 이 하명은 단순한 하명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천일국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가슴에 담고서 이제 임지로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가정들과 또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강한 그 심정적 의지를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출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